이 무거운 비거리 스틱을 휘둘러 줌으로써 근력 향상 효과도 볼 수 있고 스피드 자체가 빨라지니까 나중에 클럽을 잡았을 때도 좀 더 빠른 헤드 스피드를 경험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. 근데 저는 느껴진 느낌이 뭐였냐면 일본홀에서 티샷 전에 이거 잡고 휘두르면 진짜 편하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. 비거리를 늘리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를 합니다. 좋은 스윙을 만드는 것 이거 중요하고요. 좋은 클럽으로 공을 치는 것 이것도 중요하죠. 근데 비거리가 늘어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헤드 스피드 증가와 일정한 위치에서의 임팩트를 형성시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. 일단 헤드 스피드 증가가 되면요 공에 전달되는 힘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비거리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요. 그리고 일정한 위치에서의 임팩트를 형성시킬 수 있다면 늘어난 비거리를 공에 확실하게 전달을 시켜주면서 비거리의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가 거리가 늘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근데 솔직히 이 두 가지 하시기 어렵잖아요. 그냥 단순히 클럽을 휘두르는 것만으로는 거리 증가를 얻기가 어렵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하실 때 확실하게 비거리 증가를 느껴보셔야 되잖아요.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루키루키 회사의 비거리 스틱 3라는 제품이고요. 이름 자체도 비거리가 들어가 있어요. 말 그대로 헤드 스피드 증가와 임팩트 포지션을 형성시켜 주는데 큰 도움을 주는 연습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이 제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비거리 스틱 3 제품을 잘 보시면요 한편에는 파란색 그립이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는 빨간색 그립이 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각각의 그립마다 이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게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파란색 그립을 잡고서 우리가 이 채를 휘둘렀을 때 느껴지는 느낌은 묵직하다 입니다. 자, 보시면 스피드라고 적혀져 있어요. 말인 즉슨 헤드 스피드를 증가시켜주는 연습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자, 파란색 그립을 잡고서 이 비거리 스틱을 휘둘러 보면요 전반적인 비거리 스틱이 빨간색 그립을 잡았을 때보다 묵직해집니다. 무게감이 느껴져요. 자, 이렇다는 얘기인 즉슨 이 무거운 비거리 스틱을 휘둘러 줌으로써 근력 향상 효과도 볼 수 있고 스피드 자체가 빨라지니까 나중에 클럽을 잡았을 때도 좀 더 빠른 헤드 스피드를 경험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. 근데 저는 이 파란색 그립을 딱 잡고 느껴진 느낌이 뭐였냐면 일본홀에서 티샷 전에 이거 잡고 휘두르면 진짜 편하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. 자, 일본홀에 정신도 없고 그리고 몸도 안 풀려있는 상태에서 드라이버 티샷을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. 자, 그때 이런 휴대성도 간편한 이 비거리 스틱이 가방에 꽂혀있는 상태에서 그냥 쏙 빼가지고 티샷 전에 잡고 이렇게 휘둘러주면은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몸도 금방 풀리고 첫 번째 홀 티샷도 확실히 전보다는 다른 느낌의 티샷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딱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인 헤드 스피드를 늘려주는 데 도움도 주고요. 그리고 몸 풀 때도 정말 편한 비거리 스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이번에는 빨간색 그립을 잡고서 한번 이 스틱을 휘둘러 볼게요. 지금 소리 들으셨죠? 자, 이 빨간색 그립을 잡고서 비거리 스틱을 휘두르면은 소리가 딱딱딱 하고 나게 됩니다. 이게 바로 임팩트 위치를 명확하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. 자, 만약에 소리가 나는 위치가 너무 오른쪽이거나 너무 왼쪽이거나 공은 여기에 있는데 소리가 우측이나 좌측에서 나게 된다면 임팩트 때 힘을 제대로 실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색 그립을 잡고서 이 비거리 스틱을 휘둘렀을 때는 내 몸 중앙에서 소리가 나게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. 너무 온 힘을 다해서 휘두르지 마시고요. 어깨 좀 풀고 편하게 한 50% 정도의 힘만으로 이렇게 흐물흐물 헐렁헐렁하게 올라갔다가 몸 앞에서 다시 몸 앞에서 이렇게 임팩트 포지션 임팩트 포인트 연습을 가져가 주신다면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소리가 최대한 중앙 쪽에 나게끔 연습을 해주셔야지 거리 손실도 없고요. 그리고 방향성도 조금 더 완화돼서 공을 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몇 가지 추가적으로 연습할 때 우리가 이 비거리 스틱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일단 얼라이먼트 스틱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.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고 휴대가 간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얼라이먼트 셋업을 할 때도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. 내가 뭐 궤도 연습을 한다 그러면은 대각선으로 놓고 이렇게 연습을 해보셔도
정말 좋을 것 같고, 이 비거리 스틱 중앙에 이렇게 칸 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공을 일정한 위치에 놓을 수 있게끔 도움을 줍니다. 자, 노란색이 기준점이 되겠죠. 7번 아이언 기준으로 딱 잡고 번호가 낮아질수록 왼쪽으로 옮겨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높아질수록 오른쪽으로 조금씩 옮겨주면은 일정한 위치에서의 또 샷 연습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루키루키 회사의 비거리 스틱 3 모델을 한번 리뷰를 해봤었고요. 개인적으로는 휴대성도 굉장히 좋고,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매를 할 때 길이 또한 선택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조금 짧은 거 사시면 되고 남성분들은 좀 긴 거 사셔가지고 연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, 요즘에 연습 도구들이 굉장히 비싸요. 근데 비거리 스틱 같은 경우에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대로 출시가 됐습니다.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10만원 넘어가고 20만원 넘어가고 하는 이런 연습 도구들이 많은데,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좋은 연습 도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영상을 보시고 이 제품을 구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루키루키 비거리 스틱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